스톱. 2018년식 X6M 10810kg. 지금 엔진이 좀 부조한다고 해서 슈린더도 그렇게 문제 있어 보이지 않는데, 이 정도면 압축이 안 나왔다고. 왜 이러지? 기계적으로 문제가 생긴 거기 때문에 엔진 내부를 분해해 봐야 되는데, 의심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냐 하면, 엔진을 내렸으니까 헤드를 들어서 실제로 실린더 상태를 한번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이구, 원인이 나왔네. 왜 이게 안 보였지? 내시경에선 밸브가 녹아버렸어요. 밸브가. 다행이다. 다행이야. 혹시나 저는 피스톤이 깨지거나 링자리가 깨지지 않았을까 생각을 했었고, 6번 실린더에 배기밸브가 지금 깨졌어요. 배기밸브가 녹았어. 아, 이게 희소식이다. 다행이다. 수리비가 이렇게 되면 피스톤 쪽에 문제 있는 것보다 수리비가 현저하게 줄어들 수 있어요. 이 상태라면 그나마 다행이네. 밸브만 사서 바꾸면 되니까. 아이고 씨, 천만다행이다. 실린더 내시경으로 봤을 때 아무 문제가 없었던 걸로 보였었고, 약간 요 스크래치는 있는데 요 정도는 무시해도 될 정도의 스크래치고 아예 문제 없어요. 아무런.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어쨌든 이쪽도 헤드를 내려서 문제가 있는 밸브는 교환을 하고 문제 없는 밸브들은 랩핑만 해서 수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내시경에서 이 정도는 보였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이게 내시경만 믿고서 뭘 작업을 하긴 좀 어려워. 압축이 현저하게 떨어졌던 곳이잖아. 6번이 그때 떨어졌었지. 거의 안 나왔지. 이게 지금 완전히 녹아서. BMW는 아주 고맙게도 캠 제거를 안 하고 볼트를 풀 수 있게 배려를 해준 메이커예요. 아주 착한 메이커야. 오케이. 이러면 볼트가 딱 들어가거든. 이쪽은 별 문제가 없네. 원래 압축도 그렇게 큰 문제가 없었던 헤드라. 밸브들이 깨진 쪽 제외하고 나머지 밸브들은 연식이 지나고 하면 이 밸브랑 시트링 사이에서 기밀이 누설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밸브 랩핑이라는 작업을 통해서 시트링과 헤드의 면을 밀착시켜주는 작업, 그 작업을 하고 저거는 밸브 하나 교환하고 그렇게 작업하면 될 것 같아요. 다행이다. 아이고 씨, 피스톤만 가지고 했으면 골치 아플 뻔했는데. 블록도 깨끗해. 납축이 안 나왔던 그 실린더가 정확하게 밸브가 깨져 있기 때문에 실린더 블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없는 거라 더 이상 추가 작업은 하지 않아도 되고, 이제 헤드만 수리하고 올리면서 오일 소모도 있는 차량이니까 오일이 소모되는 원인들 제거를 해주고, 특히 이제 로크한 카바의 오일 세퍼레이터 부분과 가이드실 그리고 터보의 리턴 라인 같은 경우는 오일이 누이가 상당히 잦은 부위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 수리를 딱 해서 올리면 완벽하게 끝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밸브가 문제가 없다, 실린더도 문제가 없다 그러면 피스톤만 사이가 딱 깨졌을 거라고 생각하고 엔진을 탈거했는데, 다행히 밸브의 문제라서 작업이 조금 수월할 것 같아요. 비용도 훨씬 더 저감이 되겠죠, 피스톤보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부품을 기다리는 시간이 훨씬 더 단축이 되겠죠. 자, 이제 부품 오면 다시 작업을 이어갈게요. 구독은 했나? 야, 이 추가로 지금 작업하면서 발견된 건데 여기 촉매가 녹았어요. 촉매가 이 자리가 녹아가지고 푹 패어버렸어요. 아마도 실린더랑 가까운 부위라 더 먼저 녹은 것 같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막힘률도 지금 상당히 높은 것 같고, 녹기도 했고, 정품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피스톤 값을 아낀 대신에 촉매가 추가가 될 것 같아요. 고출력 엔진들, 가솔린 엔진들이 배기열이 높아가지고 촉매가 이렇게 녹는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차주분께 연락을 드려서 추가 작업 진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엔진 내려야 되거든요, 이거 작업하려면. 일단 여기까지.
이렇게 밸브가 손상되는 원인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고출력 엔진들 같은 경우는 엔진 연소실의 온도가 상당히 높아요. 상당히 높다 보니까 밸브의 기밀이 조금이라도 샌다라고 하면 기밀이 새는 자리에 폭발하는 폭발 압력, 그게 산소불하고 똑같아요. 그 사이로 삐짓고 나가면서 쇠를 깎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산소불로 쇠를 자르는 것처럼 잘라버리는 증상이고 이렇게 높은 열에 의해서 아마 촉매가, 바로 뒤에 있는 촉매가 녹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촉매가 약간 좀 더 뒤로 갔으면 조금 안전할 것 같은데 이 차는 뭐 엔진의 구조상 촉매가 백이 바로 옆에 붙어 있어가지고 너무 뜨거운 열기가 가는 바람에 고RPM 많이 쓰시면서 촉매까지 고장이 났었던 것 같아요. 이제 밸브는 이런 사례들이 되게 많아요. 배기밸브 같은 경우는 기밀이 누설이 되면서 이렇게 파먹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흡기밸브 같은 경우는 그래도 흡기의 공기가 좀 차갑기 때문에 밸브를 어느 정도 식혀주는데 같은 연소실 안에 있어도 배기밸브는 연소실의 온도를 식혀줄 방법이 없어요. 계속 뜨거운 열기가 나가기 때문에 밸브가 녹아버리는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운전자가 조심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없어요. 그래도 뭐 피스톤 안 깨지고 한 게 다행이라고 생각해야지. 이 정도면. 야호. 이게 토크가 너무 강력해서 이게 이렇게 한번 휠 거야. 우와, 각바이프가 찢어지네. 풀렸다. 풀었어. 아이 새끼야. 너무 세게 좋아나. 진짜 이거 싸구려 쓰면 안 돼 이래서. 한번 하면 손이 막 재려. 오토바이 한 그 네이키드 오토바이 한 2시간 정도 탄 것 같아. 여기가 이렇게 이러고 탄 것 같은 느낌. 찌릿찌릿찌릿찌릿찌릿. 디스크인가? 떨어져 버리네. 이거 필터 컵은 주문 안 했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 필터 컵 시켜야 될 것 같아. 이건 여기 붙어 있어야 돼. 떨어지면 오일 압력이 안 나와. 문제가 있어. 오일 펌프는 정품으로 조립하고 원 없이 부어버리는 거야. 원 없이 오일 펌프 조립하면 오일 펌프에다도 오일을 붓고 엔진을 회전시키면서 크랭크샤프트까지 오일이 들어가게 오일을 붓고서 이렇게 돌리면 크랭크샤프트까지 전부 다 공급이 되기 때문에 보통 스타트하는 RPM 뭐 한 300, 400, 300 RPM, 뭐 250 RPM 그 정도에서 데미지를 입지 않아. 이렇게 해서 조립하면 될 것 같아. 자. 오케이, 좋았어. 좋았어. 느낌, 손, 이 체인 느낌이 네. 왠지 변태처럼 너무 좋아요. 우리 왜 사람 살보다 이런 기계 네. 느낌이 더 좋냐? 가이드면 좋겠다. 느낀 거야? 네. 오일을 한번 쏟아내고 모래알이 한 알이 들어가면 모래알같이 좀 딱딱한 물질들은 그 알루미늄을 기스낼 수가 있기 때문에 스크래치라고 해야 되나? 기스를 한번 내면 쇠가 이렇게 튀어나오게 되잖아. 기스가 나면서 튀어나온 놈이 다시 옆에 긁고 긁으면 또 튀어나온 놈이 또 옆에 긁고 그러면서 메탈 베어링 전체가 손상이 생기니까 그런 게 제일 주의해야 될 상황이고
그리고 메탈 베어링 아래쪽에 구간에 먼지가 꼈다. 네. 그러면 그 아래쪽에서 메탈을 위로 누를 것이고 그 부분은 오일의 그 막 말고 쇠와 쇠끼리 닿아 버리니까 그 부분이 닳아서 운이 좋으면 닳아서 평평하게 되고 운이 나쁘면 그것 때문에 엔진이 붙어 버리고 평평하게 되는 케이스들이 옛날 분들 나도 옛날에 엔진 작업할 때 그렇게 했는데 크랭크샤프트가 뭐가 꼈다. 그럼 그래서 망치질 하잖아. 대메탈 캡을 망치 땅 때리는 이유가 그 모래알이 안으로 확 박혀버리면 잘 돌거든. 그렇지 않고. 근데 지금 차들은 망치로 때리면 얘네들 안 되지. 특히 고출력 엔진들은 그러면 안 되고 보통 예전에 뭐 90년대 엔진 작업할 때는 그렇게 많이 했지. 지금도 장안동 가면 아마 망치로 때릴걸? 옛날 그 보링칩들 보면 나도 망치로 맨날 때리고 이랬었는데 뭐. 때리면 확실히 가벼워져. 이게 빡빡했다가 망치로 땅 때리는 순간 이게 확 가벼워져. 그게 느껴져. 진짜로. 어쨌든 망치로 때리는 게 그냥 왜 때리는지 모르고 때리면 안 되고 그냥 남이 때리니까 나도 때려야지 이게 아니라 때리는 이유가 있어야지.